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0월 12일 10시 40분입니다. 지금 하우스에 들어오고 나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제가 하필 왜 이날에 이렇게 많이 울어버렸는지. 진짜. 근데 눈물은 참을 수 있는 눈물이란 못 참는 눈물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을보여가지고 을보는 인정하고 지금 말하는 순간에서도 지금 눈물 날것 같고는 지금. 바보 진짜 F인 사람은 그냥 F 아닌가? 그냥 을보라서 그런 것 같아. 남친? 제가 이렇게 우는 이유는요. 누구보다 간절히 데뷔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입니다. 너무 저한테 너무 간절했고 데뷔를 한다는 게 간절한 꿈이었고 약간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확 풀린 느낌? 약간 자기 노력이 약간 인정받은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좀 눈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신기합니다. 왜 이렇게 저도 눈물이 많은지 저도 모르겠어요. 톤의 을보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을보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눈물을 멈추는 방법도 찾아봤었거든요. 제가 눈물이 엄청 많으니까 저도 막 불편한 거예요. 뭔가 거기서 왜 눈물이 나와? 이런 장면에서도 약간 눈물을 흘릴 때도 가끔이지만 약간 있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눈물을 참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제가 찾아봐서 약간 실제로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눈물은 못 참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안 해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눈물이 멈추는 방법 그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해보고 네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직접 그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실험 느낌으로 어떤 방법이 제일 눈물을 참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저는 무대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무대를 할 때는 제가 안 울었었거든요. 사실 제가 안 울었어요. 무대할 때는 약간 무대에 집중을 하고 싶었고, 웨이브들한테 처음 보여주는 무대잖아요? 저의 무대하는 모습 처음이었잖아요? 트리플 S로 무대하는 모습 처음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멋있는 모습 아무래도 계속 준비해왔으니까. 아무튼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제가 생각을 해도 너무 어이없죠. 이렇게 많이 울고, 이제 연상일기에서도 울고, 이제 이렇게 끝나기, 뭐, 시작하기 전에 울고, 시작하고 나서도 울고, 끝나서도 울고, 마치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많은 인간이었는지 제가 오늘 알게 된 날이었는데, 뭐 아무튼 오늘 너무 행복했고, 이제부터 진짜 저희 에볼루션 시작됩니다. 음방 또 이제 나갈 거고, 진짜 열심히 할 거니까 저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 울지 않도록 노력할 거고, 항상 같이 계속 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안녕.